불쾌하는 이성민 보수의 결란한 목풀기 쇼. 아, 철판이 이것은 칼소라는 소리가 아니오. 고수의 손끝에서 울리는 환상의 앙상블이오. 그리고 시작되는 철판 고수 요리. 가리비와 바닥까지부터 꿈틀꿈틀 전복까지 춤추게 만드는 철판 요리의 비결은 바로 빠른 손길에 달렸다는데요. 철판 요리는요, 고온에도 요리하기 때문에 빠르지 않으면 철판에서 재료들이 쉽게 타버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뜨겁게 먹어야 제맛인 철판 요리. 단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찰나의 실수가 맛의 큰 차이를 불러올지니 중요한 건 바로 스피드! 불판 위를 종횡무진하는 칼날과 그 끝에서 새롭게 탄생한 해산물. 지글지글 노릇노릇 익어가는 소리까지 황홀하고 신나와요. 어떤 좋아. 메뉴를 선택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손님들. 걱정하지 마시라. 철판 위의 모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 바삭하게 잘 구워진 연어부터 한입 아, 통통한 바닷가재도 한입 아. 어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도 한입 주세요. 쫄깃쫄깃한 식감에 바다 맛에 바다 향기에요. 어우, 이거는 드셔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맛이 입안에서 쫙 퍼져요, 쫙. 해산물로 입맛을 돋았다면 이어지는 철판 요리의 다음 코스는 야. 바로 안심 스테이크. 평범한 스테이크는 까라. 오직 철판 요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함이 있었으니 제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고기 맛을 보여주기에 앞서 갑자기 불을 끄는 이성민 고수. 그런데 손가락 끝에 불을 붙였다. 아유, 깜짝이야.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며 거침없이 치솟는 불길.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퍼포먼스 덕에 오는 날은 언제나 기념일같이 느껴진다는 손님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직접 이렇게 해서 주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를 눈앞에서 바로 요리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쇼도 해주니까 보는 재미도 있고. 불쇼는 단지 손님들의 볼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불쇼를 하는 이유는 고기를 가장 맛있게 굽기 위한 비법의 온도를 맞추기 위함이라는데. 네, 철판 온도는 240도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제일 맛있는 온도입니다. 일명 고온 단식법. 짧은 시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해 겉은 바삭하게 익히면서 고기의 육즙은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네요. 실제 높은 열을 가해 겉이 잘 익는 고기의 단면을 잘라보니 안에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판에서 고기의 풍미를 살리는 또 한 가지 비법. 바로 버섯과 마늘을 함께 볶아주는 건데요. 철판에... KBS